바로 촬영하시네. 펌프실 내려가셔야 됩니다. 네네. 원래 보통 펌프실을 먼저 하나요? 일반적으로 펌프실을 먼저 하고 위에 층부터 차례대로 이제 설비들 확인하면서 네, 내려옵니다. 펌프실은 잘 모르지만 직수정 같은.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펌프실이고 이 건물에는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펌프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동력 제어반이 이제 바로 옆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펌프들도 있지만 이제 빨간 색깔. 네,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전, 옥내 소화전 메인 펌프. 그리고 평상시에 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압을 보충해주는 충압 펌프 이렇게 지금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펌프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옥내 소화전 주 펌프인데 이걸 이제 개폐 밸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한다고 이제 닫아놓은 상태인 거고. 네. 늘 원래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닫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개폐 밸브가 열려 있어야 수조로부터 상부로 전체 층에 이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격증만 따서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설비 같은 것들.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 기계 자격증에서는 시험 과정에 나옵니다. 동작 순서 쓰는 문제로 실기 때 필기는 없고. 그럼 실기라고 하시면은 어떤 시험에? 2차 시험, 2차 쓰는 문제 시험입니다. 펌프 성능 시험 방법 기술하는 문제. 네네. 관리사 시험은 무조건 나오고 기사 문제는 간혹 출제됐더라고요. 현장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런 건 영상을 보고 현장에서 막 하는 순서를 보면 훨씬 더 배우기 쉽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한번 딱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이해 못 해가지고 이제 맨날 글로만 읽으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혹시 옥외 소화전도 있나요? 여기 옥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도 있는지. 이 건축물에는 옥외 소화전 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네. 네, 옥외 소화전 설비는 없습니다. 근데 옥외 소화전은 이제 1, 2층의 바닥 면적 합이 9,000 이상 돼야 되거든요. 9,000 제곱미터 엄청 커요. 그러니까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 합 자체가 네. 9,000 제곱미터니까 3,000평인데 네. 한 층당 1,500평이 나와야지 옥외 소화전 설치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야 돼요. 옥외 소화전. 여기 이제 주 보조 펌프라고 해서 이제 소화전 주 펌프, 충압 펌프. 여기 이제 좀 전에 오토가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핸드로 이제 수동으로 놓고 이제 점검 시작하거든요.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네,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네. 기동 정지부터 확인할까? 아, 수신기랑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수신기에서 그 펌프 신호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조 펌프 신호 들어갑니다. 보조 확인. 네, 주 펌프 신호 들어갑니다. 주 확인. 네, 수신기에서 한 개씩 짧게 신호 보내주세요. 보조. 네, 보조 확인. 네, 주 확인. 이제 성능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절 시험부터 하겠습니다. 주 펌프 기동해 주십시오. 체절 시험 압력 확인. 자, 요거 밸브 열어 주시고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자, 전격 시험 하겠습니다. 펌프 기동해 주십시오. 자, 전격 시험 했습니다. 과부하 운전 하겠습니다. 펌프 기동. 성능 시험 마치겠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펌프 성능이 지금 1000 RPM에 이제 70m인데 체절 운전일 때 0.8 MPa. 네. 예, 그다음에 전격 운전일 때 100% 유량일 때 0.7 MPa. 그다음에 과부하 운전일 때 0.59 정도 해서 정상 범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능 시험이 다 끝나면 이제 범퍼가 자동으로 기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압력 챔버라고 하는 건데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가 있거든요. 요게 동작함으로써 범퍼가 이제 자동으로 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물로 불을 끄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지금 이 배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배관이 펌프 흡입축으로 이어지는 배관이거든요. 네. 예. 이 밑에 이제 소화수조가 있는 거고 소화수조가 펌프를 거쳐서 해당 6층부터 제일 높은 층이 6층인데 6층, 5층 각 층마다 있는 소화전에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나의 층에 소화전이 한 개일 때에는 1분에 130리터가 물이 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20분 동안 쓸 수 있는 물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순수 소방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2.6톤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시간 지나면 서퍼나 그러지도 않나요? 한 번씩 청소도 필요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덮개가 있는 수조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할 필요가 없고요. 네. 만약에 외기에 상통하는 장소에 있다거나 아니면 덮개가 없는 수조다 이러면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좀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압력 챔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 네, 확인. 보조 확인. 주 신호 안 들어가는가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 번씩만 이렇게 터치 주 확인. 네, 주 펌프 신호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압력이 되었을 때 아까 보조 펌프는 0.4 정도 메가파스칼 되었을 때 보조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는 배수를 시켰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해당 층에서 소화용수를 사용하면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보조 펌프가 기동되고 그 다음에 주 펌프가 약 0.2 메가파스칼에서 기동이 자동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 위치로 충압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돌리겠습니다. 보조 압력 펌프. 네, 확인. 이렇게 해서 펌프실 같은 경우에는 저 수조에도 항상 물이 만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기 물올림 탱크라는 데에도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지만이 펌프의 프라이밍이라든지 소화용수가 이제 계속 확보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수위가 되었을 때 지금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수신기에도 신호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화수조 저수위 확인합니다. 저수위 확인. 네, 저수위 시 확인. 네, 복구. 네, 저수위 다 복구됐죠. 복구됐습니다. 이게 저 1층에 주차 타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차 타워에는 그 프리액션 밸브라고 해서 스프링클러가 감지기 AB가 동시에 동작해야지만이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개방이 되어서 클래퍼가 개방되고 유수가 주차 타워로 이동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 정도 해가지고 펌프실은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열려면 생기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감지기 동작했을 경우에 램프에 LED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꺼졌는데 좀 전에 불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감지기 동작에 의해서 이제 전층에 일제히 경보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1층에 지금 응용 소리가 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는 건데 화재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이제 안내해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눌러보는 거는 이 내부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정상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는 게 점검 스위치를 눌러봄으로써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점검 스위치를 눌렀는데 이게 빨간 불이 들어오면 건전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6층 발신기 신호 들어갑니다. 6층 발신기 확인. 네, 복구 들어갑니다. 네, 확인. 네, 발신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동작등 LED 불이 점등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발신기를 누르는 순간
이제 전체 층에 일제히 경보가 동작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도. 제가 소화전이라고 알면은 그냥 담배 숨기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많아요, 안 돼요? 실례했습니다. 소방 점검 좀 해도 될까요? 지금 수신기 복구 다 됐습니까? 6층 회로 들어오는 건 없고 계단 감지기는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층 회로 신호 확인해 주십시오. 9층 확인. 네, 수신기 복구. 유통기한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좀 흔들면 좀 뭐 어떤 거 나오나요?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분말 가루가 내부에 있다 보니까 고착이 되어서 제대로 된 소화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섞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연한이라고 해서 사용 가능한 기간 적혀 있고 여기에 압력 게이지 지침이 있는데 항상 녹색 위치에 있어야지만 정상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압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내용연한이 오버되게 되면은 소화기는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사장님, 여기는 지금 저번에 지적 나왔던 소화기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방화문에 오른쪽 방화문은 상부에 도어 클로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왼쪽 방화문에는 이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고정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화재 발생했을 때 이 세대 안에서 화재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단실로는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항상 닫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방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텐데. 여기 보면 방화문 다 안 돼 있습니다. 실마다. 원래 그러니까 층과 층 사이가 방화구역이 되려면 여기에 샷터나 방화문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고 실마다 방화문이 된 걸로 지금 구조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 구조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화문도 원래 닫혀 있어야 되고 저 닫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철문으로 애초부터 설계가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철문들은 평상시 닫혀 있어야 되는 거고 열려놨으면 화재 시자도 닫히는 거죠. 어디 구역에서 이제 화재 신호가 들어왔는지 지하층, 1층, 2층 지금은 1층에서 발신기를 눌렀기 때문에 1층 구역이고 발신기에 의한 화재 신호다 이렇게 이제 신호를 수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순간 이제 경종이 이제 동작되게 되는 거고요. 발신기 복구, 발신기 복구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자동 복구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복구가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2층 발신기를 눌렀다 그럼 2층 그리고 발신기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하층에 있었던 저수위에서 그 저수위 센서라고 하는 것을 동작시켰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소화전 주펌프가 이제 기동되게 되는 경우 불이 들어오게 되고 보조펌프 기동 시 이제 불 점등 유도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상시에는 자동이 되어 있어야지만 화재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도등이 이제 점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점검 같은 경우에는 몇 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3명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점검 1단이라고 해서 관리사 1명, 보조인력 2명이 할 수 있는 연면적이 이제 만입니다, 만 제곱미터까지. 근데 보조인력이 1명씩 추가되는 경우에 이제 뭐 3천 제곱미터씩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뭐 4명인 경우에는 13,000.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보조 인력들도 원래 이제 그 관리협회에 등록된 기술자들. 그러니까 관리사 1명, 보조 인력이 3명, 4명 있는데 그 보조 인력들도 수첩 번호 다 집어넣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보조 인력도 자격 한 사람. 그러면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은 소방 기사나 소방 산업 기사가 있는 분들이요. 네, 맞습니다. 기능사 이상. 이건 기능사다면은 보조 수첩 나오거든요. 그럼 소방 안전 관리자는 안 되겠네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송수구가 있고 스프링클러 송수구. 만약에 초기 소화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소방차, 물탱크 차가 와서 송수구를 통해서 노즐을 이용해서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밸브를 누르고 있는데 송수구를 누르고 있는데 만약에 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체크밸브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체크밸브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물이 나온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은근히 많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배관 내에 있는 체크밸브를 새 걸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물 나오는 거 본 적 있는데 혹시 봐달라고 하는 사람 없었나요? 아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소방 점검 잘 된 걸로. 아
아, 봐달라. 네. 아, 이거 좀 넘어가자. 아, 이건 넘어가자.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이제, 금방, 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작은 문제들 같은 거, 금방 보수가 되는 것들은, 이제 지적에서 이제 조금 제외를 하고, 저희가 담당을 해서, 금방 보수를 하기도 하는데, 큰 문제다 싶으면은, 아무리 관계인이 뭐 제외를 하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제외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그 보조 인력이 왜 두 명이 필수인데 세 명이 있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조 인력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법적으로는 이제 총 세 명만 있으면 되는데 관리사 포함해서요. 아무래도 보조 인력이 한 명 더 있으면은 이제 점검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음 그 점검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네 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이 소방기술사도 할 수 있나요? 기술사는 점검업에 대해서는 못하고 관리사가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감리라든지 현장에서 감리라든지 아니면 설계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